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꿈의 지수인 코스피 2000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2007년 11월 이후 3년 1개월 만의 일인데요. 시장 흐름에 잘 편승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갔는데 체감 지수는 1800대 머물러 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제 관심은 코스피 2000 시대가 도래가 됐고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일 텐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여기에 대한 내용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또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현재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투자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 선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 한 권과 함께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투자 시작하라라는 책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신원센터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3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장 과연 2000포인트를 지키며 마감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로 마감한 것이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 상승한 200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예상대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경계감이 출현되면서 장 초반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프로그램 매물의 부담을 느끼면서 현재 0.23%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장 초반 모두 매수가 집계됐는데요. 이 시각 개인만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 600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1,7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700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나흘 만에 매도가 출현되면서 지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4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9포인트 오른 51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15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 부근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전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터치했을 때 당시 코스닥은 800포인트였던 것을 비교하면 코스닥 아직도 갈 길을 멀어 보이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12월 달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개인이 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56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원 20전 하락한 114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를 반영해 1141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국제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가 미국의 감세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달러 환율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요. 게다가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자 원달러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체크해보겠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는 무엇보다 삼성전자 힘이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연고 좀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93만 7천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0.1% 오른 93만 1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는 80만 9천원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1년 사이에 90만원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100만원 돌파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시초 20조 원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돌파에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업종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내년 업황 회복 기대감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SS 조선해양이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4% 이상 폭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 역시 2%, 3%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구리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귀철금속 관련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 아연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헬스케어 관련주가 오늘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도 7% 급등하고 있고요.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1%,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오늘 전환점이 되는 날인데요. 채권단은 오늘까지 대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무산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대그룹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과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중공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 9억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보합 내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나오셨고요. 또 홍혜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스피 2000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예,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3년 1개월 만에 2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2007년 당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었을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버블이다라는 우려보다는 지금은 질적으로 조금 다른 장세가 아닌가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먼저 김대영 팀장님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2007년과 지금의 장 어떤 부분들이 다를까요? 일단 매를 한 번 더 맞고 나면 조금 매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는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2000포인트를 넘게 뛰어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해외발 악재 부분과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 부분이 동반해서 악화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 따라서는 버블이라는 표현을 또다시 한번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0포인트가 넘어서는 시장에서 한 바라보는 측면을 본다면 일단은 주도주와 우리나라를 선점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고 여전히 내년과 내후년까지 장밋빛 인생을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멘텀이 실려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2007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급 부분을 바라본다면 일단 외국인들이 언제 나갈지 두려워한다는 측면보다는 외국인 이후에 또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처럼 외국인의 매수 이후에 기관들의 매수가 받쳐졌을 경우에는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갈 수 있다는 표현 그대로 지금 이제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이 버블이란 측면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2000포인트에서 소외됐던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눌려가는 업황 부분을 조금 포트에 지금이라도 모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하고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달리는 말에 타는 데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업황에 눌려있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팀장님께서는 우려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고 계십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기관으로 옮겨간다면 코스피 2000포인트를 넘어서 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2400, 2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코스피 2000 시대가 화려하게 개막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그런 그 상승분, 기쁨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는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것이 좋을지 홍혜진 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홍혜진 연구원님, 네. 지금이라도 포트를 변경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조금은 우직한 마음으로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자신이 보유한 포트에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앞을 내다보고 이제 투자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좋다는 종목에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 보시면은 조정 또한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또 조정 또한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손실을 보고 파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또 많아서 팔고 나시면은 다시 또 주가가 오르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조정이 좀 가파르게 일어났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주가는 또 그러한 부분에 또 다 만회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와주는 측면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일단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그 내년에 그 있을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 뭐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또한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난다면 회원에 관련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일단은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그 투자 방법 자체를 너무 그 뉴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그 기본적인 실적에 바탕을 해서 좀 길게 보는 투자를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일단은 예. 실적이 좋다면은 그거에 대한 주가의 반등 또한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일단은 너무 이제 단기적인 뭐 수급이라든지 단기적인 공시에 대해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수급을 보시고 매매하는 습관을 좀 가지 아니 그 실적을 보시고 매매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2000 돌파에 따른 전문가들의 향후의 전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살펴드릴 텐데요. 먼저 김도영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김도영 팀장님 네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예, 네 가지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익이네요. 대우건설과 기업은행이 10%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기획과 한솔재지 역시 예, 5% 내외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을 매수했던 날이 11월 23일이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13%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기업은행, 은행주가 또 강하죠.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역시 네 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요. 아쉬운 건 영원무역입니다. 어제 영원무역이 종가 기준으로 7% 이상 하락하면서 매수한 가격에서 현재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LMS가 굉장히 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2%의 상승. 반면에 금호타이어와 현대산업은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 포트 내 네 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을 내고 있어요. 축하를 드리고요.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일단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대우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포트에 편입을 하면서 신고가 갱신하는 데 함께 우리가 같이 동반했다라는 걸 참 즐거움을 함께 만끽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연일해서 11월 22일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에서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직전 고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등배 구간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일단은 터치를 하고 난 뒤에 재차 21선에 대해서 돌파 부분을 가져왔다는 측면으로 등배 구간에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일단 오늘 살펴보실 부분을 한구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가 돌파 이후에 현재 눌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건설 경기 업황 부분까지 살펴보신다면 여전히 유효하다.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재차 오늘 이번 주 기준에서 13,0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눌림 구간이 조금 강해질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내년 부분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에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지주사와 그리고 금융 중에 은행과 보험 중에서는 꼭 넣어보자라고 했던 부분에서 은행을 좀 가지고 와봤었는데요. 연일에서 보시는 차트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단기 박스 부분에 대해서 지루한 공방이 나왔던 측면에서 21선에 대해서 재차 안착하는 흐름으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실었다는 측면이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 말씀드린 그대로 내년에 업황 호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지만 PF 부실 자체가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아난다는 상생관계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종목이 바로 한솔재지인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주사 부분에 LG 부분이 포트에서 편입제의 부분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져왔던 측면인데요. N자형 패턴으로 현재 하락 부분에 대해서 조정 마무리, 그러니까 저점 갱신 이후에 돌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아직 모멘텀이 가시화되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해서 때 우려감이 조금 더 크다라는 측면을 살펴봤는 부분인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 부분까지 계속 가져가시는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목표가 일단은 1차 부분은 12,300원 정도로 짧게 잡아보겠는데요. 최대 목표가는 15,500원까지 직전 부분까지 열려져 있다라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00포인트 시대에 돌아와서 2,100포인트까지는 조금 정해서 수급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지만요. 그 재차 부분에 눌릴 수 있는 측면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한솔재지와 같은 그리고 기
기업은행과 같이 내년 상반기 실적 부분이 바탕되는 것들을 지금 포트에서 조금이라도 비중 부분으로 해서 편입시키는 부분이 유효하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받아봐야 할 텐데요.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폭력 사태로 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던 영업무역, 오늘 다시 공장을 재가동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한 수준입니다.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이 어떻게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함께 점검해야 할 종목들 좀 봐주시죠.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급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급락을 해버렸는데, 일단은 기업 가치를 보신다면 이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스페이스라든지 뭐 나이키의 OEM 이제 관련 제조 업체로서 이게 국내 점유율도 상당한 업체고요. 현재 이제 실적 대비로서 아직까지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좋은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악재로 인해서 주가 급락한 만큼 이러한 문제가 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면 주가는 곧 원상복귀를 하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건 이 상태에서 좀 추가적으로 악화가 돼서 매출이 좀 안 좋아지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기를 좀 바랄 뿐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60일선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지만 60일선을 지켜줌으로써 좀 상당히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와준 흐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이나 달리 좀 사태가 악화가 된다면은 60일선을 마지노선으로 잡으셔가지고 일단은 좀 손질을 하시고 좀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또 악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너무 빨리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투자가 좀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60일선이라고 하시면 한 1,400원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1,400원이고요. 그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수급적으로도 조금 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가 LMS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MS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예,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또 이제 어제, 이제 그제,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지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소형 프리즘 시트 이제 점유율 부분에서 세계에서 이제 1위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일단은 앞으로의 그 아이폰 3G 부분에서도 동사가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이제 뭐 갤럭시 탭에 대한 납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소형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지속이 된다면은 그러한 수혜를 상당히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도 보신다면은 앞으로도 쭉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좀 오랫동안 전 그 고점이었던 예, 5월달, 6월달 고점이었던 16,000원에 대한 돌파를 이루고 나서 그 이번에 16,000원에 대한 지지가 10월달, 11월달 좀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16,000원권까지는 좀 강한 지지선으로 지금 확보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요. 저는 손절가를 16,000원으로 지금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21선이 잠깐 이탈을 하더라도 16,000원선까지 그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에 좀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기존 가격인 2만원 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진영 의원님, 네. 현대산업도 잠깐 좀 봐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손절가가 33,000원이었죠? 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손절가가 나오면 손절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 좀 그 큰 폭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재건축 부분에서 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좀 꿈틀대고 있다, 매물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현대산업 매출 비중이 그 건설 부분에서 한 6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국내 이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을 저는 좀 집중을 해봤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하였지만 지금 그 4일 동안 조금 지지대 선인 33,000원에 대한 지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33,0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주가는 한 번 더
그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33,000원이 순간적으로 밀리더라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추세선인 31,400원 부근까지의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기존대로 말씀드린 목표가 40,000원 설정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인신 연구님, 현대산업 네. 손절가를 31,400원 선으로 예, 좀 네. 조정을 해볼까요? 네, 하향 조절을 하겠고요. 예. 일단은 지금 차트 흐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봉으로서 저항선이 좀 강력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강력한 저항선을 뚫는다면은 주가는 또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항상 기회는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 분들께서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시길 원하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대웅 팀장님께서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설주 중에서 대우건설 가지고 계시고 은행주 중에서 기업은행 또 제일기회, 칸솔제지, 제지주까지 한 종목씩 들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야에서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들어보죠. 예. 네,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포트가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틀 형식이다 보니까 IT 부품주에 대해서 아직 편입을 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아토고요. 지금 현재 거래가 대비해서 봤을 때 현재가 대비해서 적절한 눌림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는 최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시장에서 반드시 언급됐던 측면인데 IPS와의 인수합병 부분이 이제 마무리됐던 측면인데 참 대단하게도 주가 자체가 바로 합병 비율인 1.2:1로 바로 주가 부분에 대해서 단기 낙폭 부분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재차 상승 구간에 들어왔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토 본사 같은 경우는요. 화학기상 증착장비 쪽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 금액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차지하는 비용으로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비 투자에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으로 삼성 정밀화학 부분에서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을 하겠다는 기대감으로 대해서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수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누군가라고 찾아봤을 때 바로 아토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원익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 부분을 통해서 폴리콘 시립 부분에 대해서 법인 설립화될 경우에 아토가 직접적으로 장비 업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중국 공장 부분에서 LCD 업황 부분에 대해서 공장 증설 부분을 가져갔을 때 그때도 증착 장비 쪽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저점과 고점을 일단은 직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1선의 돌파 부분이었고요. 1차 목표가를 일단 그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나 폭폭이 확대됐던 측면 그리고 상승 랠리 부분에서 같이 상승을 했었던 측면에서 반도체 장비주의 단기 하락 부분에 나 있었고요. 21선 돌파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틀 동안에서 올라갔던 측면이 좀 있어 상승 국면에서 오늘 재차 눌리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7,850원 부분에서 일단 비중 5%에서 10% 정도 비중으로 편입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요. 일단은 직전 고점 대비보다는 조금 더 낮은 측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물대가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8,700원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9,400원 부분에 의한 9,300원 부분을 가장 밑에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내년 업황 바라보자. 그리고 설비 투자 바라보러 봤을 때 아토와 IPS 둘 중에 인수합병 부분에서 저가 메리트로 있다는 걸로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매수가로 봐서 7,000원대인 아토를 강력하게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토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홍인진 연구원님께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 1위를 노리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 시점에서 좀 종목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어떠한 종목이 들어갈지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볼 분야가 시장에 대한 점유율과 그다음에 또 그 현재 주가 흐름인데요. 일단은 또 OCI 머티리얼즈라는 지금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의 이제 특수가스 점유율 35% 이상으로서요.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율도 한 30% 이상으로서 고마진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LCD 패널 또는 이제 태양전지 부분과 AMOLED 부분에서도 이제 공정 부분에서 쓰이는 특수가스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동사의 성장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흐름이고요. 지난주와 뭐 지지난주까지도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은 앞으로의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고 이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은 제가 지금 10만 원을 기준으로서 지금 저점을 지금 형성했던 구간을 지금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10만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네버 4회에 거쳐서 이제 강력한 지지선을 구축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일단 좀 중장기적인 지금 조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는. 같은데요. 지금 얼마 전에 12만원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되밀음 흐름에서 저는 딱 적당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을 보신다면 외국인이 10월달부터 현재까지 35만 주의 순 매수를 하신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분율로만 본다면 3% 이상의 지분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로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출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2011년도 1분기에는 또한 이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마 불질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매출 부분에서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생산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습관이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실적이 우량한 종목을 좀 모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취해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지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5,900원인데요. 홍희진 연구원님, 이 네. 가격대 매수가 좀 부담스럽지는 네, 않으신지? 지금 제가 매수 가격으로 설정한 가격이 10만 4천원에서 10만 6천원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오르지 않은 종목을 사시는 게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이라면 내년에 보고 투자하신다면 꼭 좋은 성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김도영 팀장님의 수익률이 앞서고 있는데요. 수익률 5위를 고수하려는 김도영 팀장님과 또 그 자리를 탈환하려는 홍희진 연구원님의 끊임없는 노력,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실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고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매수과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은 추첨해서 책 선물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한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UI에너지인데요. 5,5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905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김도영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 예, 조금 아쉽죠?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예. 아무래도 시장은 2,000포인트를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종목들이 이런 종목과 가져 있고 또 손실이 조금 급하게 좀 나와 있는 상태라 했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일단 UI에너지 동사 같은 분이 해외 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했을 때 시점에서 이라크 바지안 광고 쪽에 대한 지분 부분에 대고 그리고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측면을 보실 때는요. 이제 드디어 유전 개발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실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중 부분은 적달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서도 실제로 비중 금액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투입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시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UI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해서 광고한 컨소시엄에 대한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 지분 인수가 아니라 이제 지분 자체를 이제 대기업 쪽에 대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단기 급락을 또다시 맞았다는 측면은 또다시 유상증자에 대한 뉴스발로 인해서 급락을 좀 맞은 이후에 그 단기로 저점을 찍고 나서 재차 강한 양봉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 UI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길게 바라보고 평단가 비중을 확대하는 측면보다는 저가로 내려올 때보다 모아서 실제로 유전 개발이 성공하는
케이스로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에너지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려놓은 차트면으로 단기적으로 두 가지의 박스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이었습니다. 급등해서 날아갈 때 경우에는 천천히 날아가는 척하지만 단기 그 돌파를 상황 조절할 때는 강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상한가 안쪽으로 올라갔던 측면인데요. 직전 고점이었던 7,000원대를 돌파하기만 하면 재차 또다시 눌리고 있다는 측면이면 이 7,000원대에 대해서 매물대가 지금 현재 강하게 물려있다라고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었던 측면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사전에 작업을 알고 나서 유상증자 공시 부분에 대해서 이틀 전에 먼저 단기 급락이 나왔었고요. 재차 뉴스 발되면서 급락 요구에서 매수세가 붙었고 거래량이 붙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3,500원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했을 때 조금 강력하게 가져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어놓은 선대로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3,450원 정도 가 잡히는데 앞에 말씀드린 3,500원, 3,450원 사이에서 이탈을 강하게 할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보시지만 업황 자체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동사에 하는 사업 구조를 바라봤을 때 조금 길게 보고 넉넉하게 보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상담 받고 난 이후로 걱정이 좀 덜어지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도 손실이 꽤 크시네요. 우림 기계가 들어와 있는데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50%나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4255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계속 보유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셨습니다. 홍인영원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수익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여기에서 좀 드러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000원의 주식 비중은 50%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의 소형주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하신 상황이신데 중간에 손질이 없이 일단은 좀 끌고 오신 부분이 조금 더 손실이 좀 키우지 않았나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린 기계 지금 상당히 우량주고요. 일단은 기계 쪽에서 좀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이지만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시장과는 좀 동떨어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 부분에서 이제 감속기 생산 비중이 좀 가장 큰 업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쪽이나 두산 인프라코어 쪽을 보신다면은 중국 쪽에서 지금 굴삭기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앞으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실 때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시장만 어느 정도 조금 더 시장에서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이제 급등의 흐름도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금 흐름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드신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금 지난 전저점 구간이죠. 전저점 구간이 이제 8,000원대 초반까지 좀 강력한 지지선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비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이 좀 작으시다면은 8,000원 선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러한 상황도 또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동사의 그 경쟁력과 앞으로의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에서의 그 굴삭기에 대한 매출 증가율에 따라서 좀 성장하게 좀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일단 너무 그 우려가 크시겠지만 동사 재무구조 아주 우량하고요. 시장 점유율도 좋고 지금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시겠지만 중장기적인 홀딩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린 기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코스닥내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봐드리죠. 13,700원에 50% 가지고 계신 분 하나사 사모님이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면 비중을 50%까지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냐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주가가 지금 레벨업 단계로 가느냐 아니면 재차 밀리느냐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에서 연성 회로 기판 중에서 시장 점유율 60% 정도의 1위 기업이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처음에 기관들이 처음에 알려지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치 있는 정말 숨어 있는 진주지였던 측면입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부터 강하게 올라와서 16,000원대까지 직전 고점을 좀 돌파했던 측면이었는데요. 그것은 업황 부분과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확대 부분 그리고 2011년도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스마트폰과 그리고 템플릿 PC 부분에 대해서 연성 회로 기판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먹거리 부분으로 지금 성장 동력을 나가고 있는 측면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년 2011년부터 업황 실적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단기 급락 이후에 재차 박스권으로 있는 측면은요. 바로 선도 주체 부실이 됐던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초반부터의 상승을 했다가 N자형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도 차트는 일단은 좋은 흐름이었지만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재차 직전 고점에서부터 모아간다 본다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점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걸려있다라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현재 매수가보다 조금 1,000원 정도 낮은 대략적으로 한 12,800원 정도 부분에서 돌파 여부가 가장 강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으로 살펴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금 현재 N자형 패턴에서 강하게 지금 돌파도 상승도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만 재차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자리만큼만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탈 수 있다는 이눅스 가치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봉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탈 이후에 재차 주봉상에서 걸쳐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하락 부분에 대해서 주봉을 만든다라고 해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자. 언제까지? 내년 1분기와 2분기 업황 부분에까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슴 아픈 종목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BMT 들어와 있는데요. 11,100원에 100%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8,800원대거든요. 예,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홍희진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저는 지금 최근에 그 코스닥 쪽에서 소형주를 발굴을 하면서 이제 우량주를 이제 하나 이제 보면서 이제 동사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예. 동사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저 이렇게 계좌에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인데 동사에 대한 좀 성장성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지금 최근에 보신다면 이제 건설 경기 부분에서 이제 해외 플랜트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좀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오늘도 보시면 현대중공업에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좀 수주가 이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앞으로 해외 플랜트와 그다음에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밸브 관이음수에 대한 그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수 가격과 비중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얼마 전에 하락했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유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예. 지금 매수 가격과 비중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같은 종목으로도 이렇게 좀 시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 앞으로는 좀 그런 투자 방법을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 해외 플랜트 조선 그다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3분기에 대해서도 마진율이 15%로 상당히 좋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보신다면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저는 보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겠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외 많은 종목들이 상담 요청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홍인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전문가의 투자법을 배워보는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가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투자 생존 본능 리시움 펌플리다 펌투사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임현우입니다. 자, 강의 앞서서 제가 오른손에 가지고 온 계란 보이십니까? 이 계란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은 제가 오늘 가져온 보조지표인 OVB 보조지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란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OVB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주가보다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삶은 계란을 5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자, 이 OVB 보조지표는 다른 후행성 보조지표들보다 주가에 선행해서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VB 보조지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표라는 것이죠. 거래량, 그렇다면은 거래량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거래량의 원리는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OBB 보조지표는 거래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OBB 지표는 주가에 선행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들만 명심을 한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차트를 보조지표를 사용할 때 상당한 선행해서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실 텐데요. OBB 지표가 빨간색, 자, 보시는 보조지표를 봤을 때 빨간색 선이 OBB 보조 지표 선입니다. 이 OBB 지표는요, 매수 거래량에서 매도 거래량을 뺀 선이 OBB고요. 이 그리고 녹색 선은 기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참고를 하실 텐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주봉으로 돼 있네. 예. OBB 지표가 안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선으로 잡혀있네요. 자, 빨간색 선인데요. 자,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OBB 지표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OBB 지표에서 어떻습니까? 매수하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주가는 상승으로 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빨간색 선이 하향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 거래량보다는 매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지만은 더 스킬이 또 있으니까 한 두 가지를 더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OBB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 주가는 OBB 지표는 상승한다.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그렇다면은 아,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OBB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한다. 그렇다면은 아, 물량들을 매집해 놓은 세력들이 주가 상승 구간을 이용해서 물량들을 다 털고 정리를 하고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라는 차트인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에 상당한 주가 상승이 있었죠. LED 관련된 그 주가 수혜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고, 또한 여름쯤 돼가지고 수요와 공급 면에서 어느 정도 그 해결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또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하락했던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OBB 지표 빨간색 선이 상승할 때는 주가는 어떻다 그랬죠? 상승한다 라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빨간색 선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있죠. 자, 주가가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땡겨가지고 자, 어떤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빨간색 선이 하락할 때는
주가도 하락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원리로 OBB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LG노텍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라는 종목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 FTA 결과에 따라서 자동차 특히 뭐 부품주들을 움직일 때 좀 완성차 같은 종목들도 덩달아 조금씩 소폭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아차를 한번 샘플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 빨간색 OBB 선이 급등할 때,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BB 지표가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정체를 하고 있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하죠. 자,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좀 더 보시게면 좀 더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봤을 경우에 주가가 횡보하던 시점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구간대에서 상당히 좀 OBB 지표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죠. 주가도 횡보하고 있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OBB 지표가 좀 횡보를 하면서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을 경우는 아 이거 누가 세력이 매집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수급창을 좀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혹은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물량들을 매집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이때 매집을 해가지고 빵 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구간대에서는 이미 물량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집하는 단계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요 구간대에서는 바로 개인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대죠.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때는 이미 올 여름쯤 돼서 한 5월에서 7월경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해 놓은 물량들을 여러 가지 완성차, 자동차주에 대한 호재가 발생이 되면서 그 이후에 개인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어떻게 물량들을 매집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오늘 검투사와 함께 OBB 보조지표를 배우신 분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OBB 선이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물량들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들고 가시기보다는 털고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손절을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대한항공의 지표를 봤더니 OBB 지표가 빨간색 선이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가가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집한 세력들이 지금 천천히 눈치채지 않게 물량들을 개인들이 됐든지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있다. 물량들을 서서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르니까 한 7만 원 선 정도까지만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서 거래량들이 갑자기 위축이 되면서 빠지게 되면 손절하시거나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시 거래량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거래량 감소 위에 바닥이라 생각하고 다시 거래량들이 매집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반등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OBB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투사였습니다.